네, 다음은 세로닉스 올려주셨습니다. 자, 뭐 매수가는 5만 원에 매수하셨네요. 그 비중은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5% 매수하셨고요. 오늘 윗거리가 긴데 단기 매도 전략 부탁드려요.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. 자, 제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. 자, 4만 원 지금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달고 있는데 요거를 단기간에 지금 손절매치고 다시 사야 되느냐 뭐 그거를 좀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시청자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이거를 쫓아가면서 매도 전략 뭐 요런 부분들은 좀 지금 전략 자체가 매도를 세울 그럴 만한 게 아니죠. 이 세로닉스는 LNF의 최대 주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 LNF가 뭐 유럽 쪽에 뭐 전기차 업체에다가 그 대규모 저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LNF가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 세로닉스도 같이 움직였는데요. 벌써 손절칠 가격대는 넘어 버린 겁니다. 손절을 아무리 뭐 한 10% 정도 이 정도에서 손절은 치는 게 맞고요. 그렇다고 그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20% 이상 이렇게 빠졌을 때는 그거는 손절치기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입니다.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뭐 거의 30%도 넘게 하락한 그런 국면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단기 매도 전략을 알려달라는 게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. 자, 일단 지금 뭐 오늘 고가를 찍은 게 3,750원 고가를 찍었는데요.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 되게 많이 터졌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 좀 이렇게 강하게 이런 슈팅이 나왔다가 오전에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졌죠. 밀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겁니다. 이 밀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부분을 누가 매도를 했느냐? 기관들이에요. 기관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 가격도 좀 이렇게 회복을 하려면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저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뭐 저 본업에서는 그렇게 큰 저 어떤 부각을 나타내거나 그러지 못합니다. 전부 다 그 LNF에서 올라오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주가 자체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. 자, 요거는 반등시 매도입니다. 단기 매도가 아니라 일단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. 여기서 뭐 이걸 또 뭐 매도 저 정리를 매도를 하고 다시 잡아서 수익을 낸다. 이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. 자,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. 한 29,000원 근처 정도, 28,000원 이상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28,000원 이상에서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그다음 그